안녕하세요. 너드표입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조금 길게 갔다 왔는데요. 유럽 중에서도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뭐 다른 나라도 좀 들려서 2개국 또는 3개국 정도를 들릴까 했었는데 스페인이 뭐 우리나라보다 5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 또 워낙 각 지역마다 볼거리가 다양해서 스페인만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여행사를 통한 투어 여행이나 뭐 가이드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사실 여행사로 여행을 간 것은 아마 신혼여행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준비를 해서 자유여행으로 다녀왔는데요. 이번 스페인 여행 역시 자유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스페인 여행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 여행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과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일단 스페인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잖아요. 저는 마드리드로 인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아웃하는 여행 일정을 잡았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마드리드까지 물론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제가 아마 대한항공으로 직항으로 갔을 때 1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장시간의 여행이긴 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아웃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 1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돌아올 때 피로도가 좀 낮은 거죠. 아무래도 장시간의 여행 동안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올 때가 좀 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은 마드리드 인, 바르셀로나 아웃도 전 추천드립니다. 언어는 당연히 스페인어인데요. 뭐 에스파냐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아마 사용 인구로 따진다면 1위인 중국어 다음으로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사용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요.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막상 가서 보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갈까도 생각했는데 뭐 간단한 인사나 뭐 또 음식을 좀 덜 짜게 해주세요 등등 뭐 간단한 회화 정도만 암기하고 갈 정도고 다른 정도로 좀 고급적으로 쓰기에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는 영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뭐 영어도 어떤 좀 도시는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많고요. 막상 주문할 때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제 발음이 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여행하는데 관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여행의 적정 시기는 뭐 당연하겠지만 봄 가을 특히 9월에서 11월 달이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저도 그 시기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스페인은 특히 남쪽 지방은 10월 달에도 더워요. 그래서 낮에 평균 기온이 막 35도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데요. 또 굉장히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뭐 7시 8시까지도 해가 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루를 길게 보낼 수 있고요. 통화는 당연히 유로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은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주로 이제 은행에 직접 가서 환전을 하거나 또는 해당 은행의 뭐 앱으로 미리 환전을 해놓고 나중에 은행에 가서 찾아오는 주로 그렇게 환전을 했었는데 요번에 알게 된 거지만 이 트래블 월렛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트러블 월렛을 무조건 발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환전 수수료가 없이 환전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죠. 또 두 번째는 이 남은 금액이 다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여행 가면 항상 그러잖아요. 이 돈을 지폐나 동전을 갖고 있으면 이걸 다 쓰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마지막에 막 과도한 쇼핑을 한다든지 또 필요 없이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트래블 월렛은 다시 남은 금액을 환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좋은 거는 지금은 뭐 앱 시대잖아요. 앱으로 바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가실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실물 카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모바일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요.
외국 나가서 뭐 카드를 분실하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뭐 진짜로 잊어버렸을 때 앱을 통해서 분실 신고나 또 카드 해지, 재발급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매우 편리해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환율 우대가 생각보다 많이 돼요. 저도 국민은행의 VIP지만 그것보다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러블 월렛의 환율 우대 서비스도 굉장히 장점 같습니다. 뭐 카드 발급 방법은 스마트폰에다가 트러블 월렛 앱을 설치하시고요. 충전할 때마다 출금한 은행을 본인 은행을 선택하시고 신분증 인증 후에 또는 ARS 인증을 하고 나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월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실물카드 발급을 클릭하시면 실물카드도 해당 주소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카드 사용 방법은 충전하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내가 갈 여행지에 통화로 환전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지만 하나의 단점을 꼽자면 한 번에 많이 환전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그 충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유로로 환전을 했을 때도 아마 원화로 한 300만원 이하 정도까지만 최대 충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사실 이게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외국에서 언제든지 바로바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미리 많이 환전을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다 하면 트러블 월렛에서 언제든지 내 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충전을 하셔도 됩니다. 이 트러블 월렛을 뭐 사실 외국에서 많이 사용이 가능한가 할 텐데 그냥 신용카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엄청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 스페인 여행에서도 거의 현금을 사용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택시나 뭐 식당 등등등 다 이 트러블 월렛 카드가 다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외국 여행 갈 때 특히 유럽 여행 갈 때 그 소매치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옛날처럼 막 이렇게 복대 차가지고 준비하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현금은 아주 작게 가져가시고 이 트러블 월렛만 준비해 가시면 뭐 사실 크게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스페인 여행 첫 번째 시간으로 여행 준비물 중에 그 트래블 월렛 카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트래블 월렛 카드를 꼭 만드시면 여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제가 다녀온 이 스페인 여행에 대해서 후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